아 대단히 큰일이 됩니다 형님. 자 아, 그러면 2단계 문제. 지금부터 한국 소울 음악의 거장이자 CM송의 대부인 김도양 씨의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들으시고 1처리 된 부분에 가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문제예요? 아 너무 쉬워. 정답은요? 2분 반 남는데 어떡해? 여기서 멈추지 말고 3단계 가. 내가 다 줄 거야. 3단계 선물이 뭐죠? 3단계 무조건 말고 치킨 교환권까지. 나 지금 몇 개인지도 지금 셀 수도 없어. 아 엄청납니다. 프로세가 이건 안 돼요. 형님 씨 어떡하지?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지금 원래 우리 말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 안 들어. 야 얼굴 하얘지시네. 지금 남PD님 지금 네. 식은땀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광고 들을까 말까 지혜씨 광고 큐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광고 큐 좋아.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형님이야. 아우. 3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 우리 2부에서 조금 넘어왔죠. 난 참 삐처럼. 자, 이 정답은 바보였습니다. 바보. 아, 멜로디 너무 좋다. 바보. 원곡 들려주신 거예요? 아유 형님, 아니 왜 이래 오늘? 아유 형님, 아니 왜 이래 오늘? 아유 형님. 원곡 들려주신 거예요? 아유 형님! 아유 형님! 아니 왜 이래 오늘! 아니 형님! 아니 이거 무슨! 아 여기 청취자분들 여기! 도양이 형님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 무슨 개국수야 개국수야! 영광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 형님 잘 사셨어요 형님. 김정성 오셨구나. 김도양 선생님 스튜디오 오셨어. 아 진짜? 예술입니다 형님 예술이에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아닐 거예요.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절대 인생은 60부터예요 형님. 영광이네요 형님 정말. 잃어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다 같이 좋을까.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 바보 바보. 노래를 참 잘하시네. 역시 김병헌 선생님이시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영광이에요. 한 번 더 형님. 난 참 바보처럼. 아, 언제 끝나 이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오히려 김대형 선생님 마음이에요. 아 그래요? 조용남 선배님하고 김대형 선생님은 본인 마음이세요. 다 같이 한번 또 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영광님, 영광님, 한번 더 형님.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난 우리 모두 바보처럼 바보. 천재노. 원래 바보란 말 뜻이 바로 본다의 주말.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생각 안 하고 정말 바보처럼 그대로 표현하고 즐길 수 있잖아. 와! 영광이다, 영광이. 이 절들어야 절들어야 돼. 야, 이거 정말. 야, 영광이다. 아, 진짜. 아, 우리 귀한 손님이 정말 오늘. 아. 형님이 또 얘 이 알맹이를 제대로 만들어주시네요. 말하는 순간 전화 연결을 지금 한 20, 30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혜 씨, 살아계시. 안 들으셨죠? 지혜 씨? 네. 지혜 씨. 네네. 3단계 문제 키워드가요. 네. 사자성어입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야! 도전! 나 할 줄 알았어. 아. 그런데 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제작진이 긴급 메시지 주셨네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푸는 걸로. 다음 주에 푸는 걸로.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마무리를 줘야지 갑자기 홍철이랑 했는데 다음 주에 넘기면 어떡해. 아, 여러분 광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그리고 지혜씨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플러스 알아. 플러스 알아.
어, 형님 정말 영광의 순간이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서희 형 이제 나도 갈게. 이리 와, 너무 고마워. 아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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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도도 간 거야? 이러더니 그러면 농시도 혼자 어떻게 해? 농시 혼자 해야지. 큰일 났다.